일단 PRP랑 SLV 레이저의 좋은 점은 시술받은 당일 저녁에는 약간의 뭐 붉은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날부터는 크게 뭐 외출하거나 직장 생활하는데 큰 그런 단점? 불편함이 없다는 그런 점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제가 XLV 레이저랑 PRP 주사 시술 받은 직후 그날 당일 저녁에 촬영한 영상을 먼저 보셨을 거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그날 PRP 주사를 맞고 XLV 레이저도 받고 난그 직후에 집에 와서 바로 찍은 영상이라서 얼굴이 아마 많이 이렇게 좀 퉁퉁 부어 있었을 거예요. 그 시술 받은 당일 저녁까지는 사람마다 약간 붓기의 차이가 있는데 좀 많이 붓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진짜 영상 보신 그 정도 부었었거든요. 약간 밤에 뭐 엄청나게 먹고 난 다음날 일어난 느낌? 약간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다음 날부터는 붓기는 거의 없었고 약간의 주사 맞은 부위에 이 부분 이 라인 광대 라인 이 양쪽에 그 PRP 주사를 맞았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그 주사 자국 멍 자국 같은 게 살짝 드러났지만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는 그런 정도여서 크게 신경은 안 쓰였고요. 일단 XLV 레이저를 저는 총세번 받았고 PRP 주사는 두번 맞았어요. 근데 그 느낌은 다른 부분보다도 일단 그 모공의 크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모공의 개수는 절대 줄어들 수 없거든요. 그, 뭐, 전문 의학 지식 이런 거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모공의 개수는 한번 생기면 안 없어진다 그래요. 대신, 모공이 이만했던 거를 좀 이렇게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모공이 메꿔진 듯한 그런 요철이 좀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림까지 그렸는데요. XLV 레이저랑 PRP 주사를 맞고 난 후의 느낌은 모공이 예전에는 이만했다면 이렇게 컸다면 지금은 약간 이렇게 줄어든 느낌? 모공이 개수가 줄진 않았지만 이렇게 모공이 약간 타이트해져서 메꿔진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모공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피부과에서 상담해 보시고, 이렇게 본인의 정확한 그런 피부 상태를 측정해 보시고, 상담 후에 시술 결정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피부 상태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토너랑 에멀전, 그리고 미스트를 살짝 뿌린 상태여서 피부가 살짝 이렇게 번들번들해 보이긴 하는데 그 외에 색조 메이크업이나 뭐 컨실러 같은 건 전혀 바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 인중에는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 며칠 동안 약간 트러블이 나서 짠 상태라서 이렇게 붉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 제외하고 어차피 그 PRP 맞은 부분은 이 광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모공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대신 기존에 있는 모공을 좀 타이트하게 줄여서 피부 재생술을 통해서 약간 좀그 울퉁불퉁한 그런 요철들을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미세한 차이인데 또 여자들은 작은 거에도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모공 컴플렉스 있으셨던 분들은 이러한 피부과 시술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 모든, 화장품도 그렇고, 피부과 시술, 뭐, 다양한 뭐, 마사지, 뭐, 경락 이런 것도 그렇지만, 개개인마다 그런 애프터의 차이가 클수 있어요. 저는 이 정도의 효과를 봤지만, 또 다른 분들은 좀더 미비하게 효과를 볼수 있고, 개인 피부나 상태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효과들이 약간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동영상 코멘트는 여기까지고요. 피부과 시술, 뭐 레이저나 XLV 레이저, PRP 주사 같이 제가 받아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